아침에 6시쯤에 안 보여드릴래. 도마뱀이 반토막이 났어요. 오토바이 깔려가지고 이게 허리가 절단돼버려. 아 짖지 마라고. 희한한 놈들이네. 내가 그러니까 좀 이쪽 분들하고 생김새가 좀 다르니까 개들이 자꾸 짖어요. 싸움을 이깁니다. 6시 그때쯤 밥 먹고요 나서 지금까지 장중 4시간 정도 편집을 했는데 한 10분밖에 못했습니다. 와 4시간 편집해가지고 10분짜리 영상이 만들어져? 아직 10분 더 남았고요. 근데 허기가 져요. 와 확실히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다낭에서 제가 저기 아침에 그거 든든하게 돼지갈비 덮밥 그렇게 봅시다. 돼지갈비 덮밥하고 계란하고 국국물 고기국물 먹으니까 든든했거든요. 하루 종일 버텼어. 근데 뭔가 아침에 먹었던 이게 근기가 없어 음식이. 어제도 저녁 어제도 많이 먹었다. 어제도 세 번 먹었다. 세 그릇. 그리고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지금까지 제가 나온 이유가 비가 그쳐가지고 나왔어요. 그쳤는데 계속 비가 와버리니까 하늘이 파랗죠? 파란 하늘 보이죠? 비가 계속 와버리니까 추워요. 날씨가. 와, 내 입에서 춥다는 말이 나왔다. 겨울에서도 저는 춥다는 얘기 안 해요. 손발에 막 땀 나버리는데. 근데 추워요. 그래서 안에 반팔티 하나 더 입었어요. 와 이럴지. 차를 건넙니다. 건너서 건너편 다른 식당 안 가보려고. 와 이해가 안 돼. 그냥 저 소리가 좋은 것 같아. 아니 그럼 음악을 틀고 가라고. 음악을 스피커를 달고 음악을 틀고 가라고. 왜 아무 이유 없이 왜 빵빵거리냐고. 그냥 빵빵거리는 데다가 손을 얹어놓고 있어.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도 왼손에는 핸들 잡고 오른손으로 빵빵 구르는 거를 얹어놓고 운전을 해. 내가 그거 찍어가서 보여드릴게. 이야 감쪽도 희한하네. 근데 사람들이 싸우질 않아. 사고 나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도마뱀 죽은 건 많이 봤어. 어? 무서운데? 한 나라? 밥 아직 안 된대요. 찾았습니다. 와, 진짜 빡빡거리네. 왜 약사가 꼭 마스크 써야 되는지 이제 알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와, 시장 한 켠이에요. 한 켠에 오토바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거야. 안 그럼 나처럼 못 감기는데 그러고. 5 days. 5일치 달라고 했어. 약을 잔뜩 갖고 오셨거든요. Can I drink water? Now? 예예아아 물을 사야 되구나. 아 이거 너 그럼 집에 가서 먹을래? 오케이 오케이. How much? 아 물은 필요 없고. How much? 이 너무 비싼데. What? 15,000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가격인데? 동네 약국보다 더 좋은가? 이건 비싼데? 300? 단돈당? 오케이. 오케이. Too expensive, bro. 뭐 아픈데 뭐.
물 한 병 달라 그럴까? Sir, Mr. Sir, 이 한 병 그냥 for free? 아니, 하나 먹고 갈게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를 먹고 갈게 이렇게 두 개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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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at? One, one, and... 그러면 이게 열을 쓰나? One. 아, 아, 아. On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하루 세 번 먹으니까. Two a day. Monday, afternoon, evening. 오케이. 달랏 대학교까지 이 길을 따라 쭉 걸었거든요.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약 한 200m 정도만 이렇게 떨어져도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째 연속으로 가던 집 이제 안 가고 새로운 집을 한번 뚫어보려고 합니다. 아, 뭐가 많아. 보니까 길 건너는 닭 요리들이 이렇게 쫙 나열돼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여기 닭이다. 닭 그림 보시죠, 닭 그림. 네, 이것도 닭집이다. 패스. 난 돼지고기 좋아해요. 아니, 물론 닭이 싫은 건 아니지만 돼지고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 자, 이렇게 청소. 아, 따. 폴리스 좀 하시고 그냥 플라스틱 좀 쓰지 말고 우선 핀 마이크 사용 안 하기로 했어요. 아, 어제 진짜 빡쳤어. 빡 떨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줄 섰어요. 와, 이거네. 다 정글용 집이네. 와, 이거 사람 엄청 많아. 아, 우리가 아는 그 맛이에요. 내가 어제 먹었어. 나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다 그거 먹는다, 전국. 다 그거 먹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낮에도 이랬어요. 자리 높은. 자리가 있어도 안 갈 거예요. 와, 인도에 이거 차 이렇게 올려놔도 되나? 와, 먹을 데가 없네. 좀 더 올라가면 술집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술만판. 그러면 백합시다. 백해서 돼지갈비 먹었죠. 돼지갈비 덮밥. 거의 닭요리집이고요. 한 이틀 연속 먹으니까 생각 없고 저 위에 돼지고기 관련한 집이 있는데 국수요, 국수. 나 밥을 먹었어. 뭐야, 여기 국수가. 어? 사라졌다. 돼지갈비. 돼지갈비 안 한다. 아, 그랬는데. 돼지갈비 없어. 6시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저녁 타임인데, 돼지갈비가 다 팔렸나봐요. 그냥 삶은 고기를 국수에 얹어서 슬라이스해서 팔더라고요. 아, 국수보다 차라리 좀 밥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국수는 싫고 밥은 괜찮아. 근데 그 노란 밥이 좀 많았어. 이렇게 하려고요. 고기만 건져 먹고 닭고기 먹을만 해. 근데 제가 튀긴 닭이 아니거든요. 이거 구운 닭이야. 먹을만 해. 밥은 남는 걸 포장해서 가야겠어요. 네, 포장하면 돼요. 해달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려고 또 간다. 그 집에. 제 이 집에. 걸어도 너무 더워요. 노란색 지금 볶음밥이 맛있어요. 감추. 근데 뭐 오늘 저녁은 한 번 먹고 말 거예요. 한 번은 안 돼. 나는 이거 닭을 잘라서 배려인가? 나도 그냥 콩으로 먹는 거 좋아. 요 소스가 요한 맛이네. 집집마다 다 있어.
거의 식당, 베트남 식당. 킹이 아니거든요. 이름이 없죠. 5분지 같은데. 근데 바닥 크단 말이야. 나물이 뭘 주고 맛있어. 머리 확 잠기더라고요. 발에서 나오고. 스모도 나오고. 그래서 어떡할 수 없어.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사탕 있죠. 그거 먹었잖아. 그걸로 안 돼. 증세가 이제 열이 나 이제 몸살까지. 제가 평소에 안 아파요. 잘. 그러니까 약 먹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약 먹으면 약발이 잘 나가. 이게 좀 남들에게 좀 지나치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 제가 지난번에 코리아 도착한 첫날 11월 16일 영상을 오늘 촬영을 했다. 편집을 했는데 미쳤구만. 나 이제 그렇게 걷고 밤에 또 걸었어. 그게 아시잖아. 그 몰골을 봤는데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더운 날씨인데도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좀 그런 그렇더라고. 이 영상으로 처음 제 채널 입문하신 분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제가 3년째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요. 그리고 이 단백질, 뭐 야채 위주로,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꿨거든요. 계속 유지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음식은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맛있어요.